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것 받는 것, 긍휼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거룩한 예배이죠. 내 뜻, 내 소원 구하며 돈봉 두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우상 숭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지방에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끝도 없이 몰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도를 가르치는 그 일이 어렵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 중풍병 들린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됨을 알고 뒤로 돌아가서 그 주님의 계신 내실의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그 누운 상체로 내려보낸 그런 일인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죠. 이 그들의 믿음을 본다는 것은 아이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네 라고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은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니 그 믿음이 무익한 믿음,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 죄사함과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지금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일을 심각하게 지금 방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병자를 향하여서 병고침을 받았다 하는 말씀 대신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사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 없는 네 명의 친구들에게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있죠. 없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서기관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중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며 행복하게 하시며 부자가 되게 하시며 시험에 합격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내 친구들의 무익한 세상의 믿음이죠. 믿음은 나의 죄를 알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병자가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병이 나았으면 죽지 않나요? 그것도 결국은 또다시 죽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경건을 위하여 금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리는 회개는 없었던 것이죠. 금식이 스스로를 의롭고 깨끗하게 보이는 외식하는 행위가 되어진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내 소원, 내 뜻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금식은 내가 먹을 것 먹지 않고 그것으로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금식함으로 그것으로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어주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나를 금식시키고 그것으로 형제를 돕고 나누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것이죠. 이런 금식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그 틀 안에 갇혀서 참 안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하나님은 사실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이 안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일하는 것도 안식하는 것도 빛도 어두움도 모두 사람들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안식은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안식과 쉼이 필요한 존재이죠. 바로 이 안식 명령은 생명 명령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 이 안식이 이 샤밧, 히브리어는 샤밧이라고 하죠. 이 샤밧은 멈춘다는 거죠. 스톱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야만이, 우리의 힘이 빠져야만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멈추는 샤밧, 이것은 살아가기 위한 이 생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샤밧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 내 힘, 내 방법, 내 생각을 모두 스톱시키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샤밧인 것이죠. 뭐 안식일이 뭐 금요일이다, 뭐 또 토요일이다, 아니다, 일요일이다 하는 것은 율법주의며 속이는 말인 것이죠. 어떤 특정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노임을 받고 쉼을 얻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인 것이죠. 참 안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